네,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이제 계산기를 이제 스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뭐 이제 자유구조 시간에 사칙 연산 계산기를 구하고자 이 성을 썼고요. 이제 첫 번째 계산기의 역사는 이제 원래는 중국에서는 주판이 쓰였다고 했는데 아까 그 김현주 학생이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스칼, 그다음에 라이프니츠, 찰스 베이지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산기를 구한해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산기를 넘어서 전자계산기도 나타나게 된대. 근데 전자계산기는 이제 트랜지스터나 반도체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소형화되고 복잡해져서 이제 현대에서는 직접 회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계산기는 계산기보다 많이 확장된 기능으로서 원래는 이제 단순한 것만 처리하였는데 이제 전자계산기에서 이제 공항용 계산기 등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연산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 이제 전자계산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기본 개념으로는 일단 저희가 쓴 개념은 이제 스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중위 표기법, 후위 표기법인데 원래는 전위 표기법도 있는데 전위 표기법에서는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전위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넣지 않았고요. 이제 중위 표기법 이제 연산자를 피연산자 가운데 표기하는 방법인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수식을 쓸때 이제 가운데 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방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후위 표기는 이제 연산자를 하려는 숫자 뒤에다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중위 표기를 많이 쓰잖아요. 저희가 중위 표기를 하는데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중위 표기법으로는 정확한 연산을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컴퓨터 연산할 때는 이제 후위 연산을 해서 후위 연산 이제 스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알고리즘인데요. 알고리즘은 일단 중위 표기법에서 후위 표기법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서 푸시를 하고요. 그다음 괄호를 만나면은 스택에서 괄호가 나올 때까지 파파해서 출력을 하고 이제 연산자를 만나면 스택에서 그 연산자보다 낮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P 연산자는 그냥 출력을 해주고 다음 이제 모든 입력이 끝나면 스택에서 연산자들 모두 팝해서 출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실행 결과를 보면요.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이 약간 모호할 수도 있지만 이제 괄호나 이런 연산자들을 이제 순서에 맞게 잘 처리한 것을 이렇게 픽스하고 이제 정답을 통해서 이렇게 잘 구현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